야구장 치어리더 부채질 해주다. 누님에게 부채 빼앗긴 마사나제.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. 더운 날 격하게 춤을 추어 힘들어하는 야구장 치어리더에게 부채로 바람을 붙여주던 미느남에게 큰 위기가 닥쳤다. 지난 15일 경남 창원 마산 야구장에서는 2018 한국 프로야구 NC 다이노스 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가 열렸다. 경기는 연장까지 가는 혈투 끝에 롯데 자이언츠가 NC 다이노스를 5-3으로 꺾으며 마무리됐다. 이날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면서 야구장에 모인 모든 관중은 갑자기 찾아온 무더위에 괴로워했다. 그러나 관중 속 한 곳에 자리했던 마사나제가 서늘해진 간담 때문에 흡추위를 느끼는 듯한 장면이 사람들을 웃게 했다. 마사나제는 더운 날씨 속에서 격하게 춤을 추고 힘들어하는 치어리더가 안 돼 보였는지 직접 부채를 들고 부채질을 해주었다. 지쳐 쓰러질 것만 같은 치어리더가 바람을 쐬며 회복할 수 있도록 매너를 보여준 것이다. 하지만 미너남의 부채질은 오래가지 못했다. 야구장에 함께 온 친한 누님이 있었기 때문이다. 누님은 더운 날 자신을 외면하고 예쁘고 어린 여자에게 매너를 보여주는 동생이 못마땅했고 뜨거운 레이저빔을 발사하며 부채를 빼앗았다. 동생은 단 1초도 저항하지 못하고 누님에게 부채를 내줘야 했다. 스파크 튀기는 장면을 눈앞에서 목격한 치어리더는 얼음이 됐고 동생은 애꿎은 땅만 쳐다봐 사람들에게 폭소를 안겼다. 누리꾼들은 마사나제의 누님과 야구장 올 때마다 잔소리 들을 듯 매너도 때와 장소를 가려야 등짝 안 때린 걸 보니 누님이 굉장히 착한 분인가 보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즐거워했다. 한편 이날 경기에서는 롯데가 1-3으로 지고 있던 9회에 2점을 얻어내며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갔고 10회에 2점을 더 얻어 5-3으로 승리했다. 이로써 롯데는 1승 10패에서 20승 20패 5할 승률을 기록하며 4위에 안착했다.